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 같은 게뭐 돈디스크 이런 데 떴다. 그러면은 5분, 10분 안에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누가 지우고, 누가 지우고, 누가 지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저작권 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이, 뭐 재택이던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바람을 불어 작동하는 특수형 마우스와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눈속히 다룰 수 있기에 재택 모니터링 업무는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작권 보호센터에 지원을 했고, 장애를 얻은 지 6년 만에 첫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350명의 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현재 약 400개 주요 사이트들을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주야 관계없이 24시간 밀도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죠.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저작권을 보호해 우리 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보듭니다. 복제 음원 SD카드가 최근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서는 상당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아직도 연간 20억 건에 이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저작권 지킴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창작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또 이게 창조 산업의 근간으로서의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아주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은 돈도 벌지만은 전문적인 지식도 얻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이 분야의 전문가도 될수 있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너무나 기대돼. 2,000원, 3,000원 주고 다운을 받아도 그 이익분기점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 50원, 100원 받고 다운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겁도 줘요. 그런 거 받으면 바이러스 같이 들어온다. 막 그러면서.